안녕하세요. 수림농원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 배추 절망 그 영상을 찍고 바로 편집해서 후다닥 올리고요. 아, 궁평리, 궁평항에 삼치가 지금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낚시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물때를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시기 이렇게 딱 해가 들어올 때 삼치가 많이 잡히는데 물때를 보니까요 물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김새게.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잠깐 누워있다가 또다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가지치기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 9년생 묘목이 한 20, 30여 주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진짜 여기 왔는데 또 김이 또 빡세더라고요. 아, 진짜 빡세? 김 빡세. 자, 여기 한번 봐봐. 야하, 진짜 난리 났습니다. 송충이가요 바글바글해요. 근데 세게 놓고 송충이 봐봐. 아우, 여기 송충이 한번 보여줘. 여기 어디? 아, 여기 한번 보여줘 자세히. 아, 이거 하얀 거구나. 하얀 거. 어, 자, 그리고요 여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여기 한번 가보시면 언제 건데. 여기 봐, 나무 하나가 거의 작살났네. 작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희 농장에서 나무가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아, 저거는 한 50만원에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아, 그 나무를 작살을 내고 있어요. 죽었어. 죽었어? 아니, 농약 갖다 다 죽여버릴 겨. 나무가 죽어. 봐봐, 봐봐. 여기도 그렇고요. 군데군데 그러네. 자, 이거 다 갉아먹겠네. 그래. 아, 내가, 아, 이 나무구나, 이 나무. 이 나무가요. 야, 이쪽에 찍을게. 지금 송충이가요 바글바글해요. 농약을 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면은요 송충이하고 세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단 온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기야? 피자 돼, 피자. 벌집 피자. 벌집 피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을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야, 일단 약을 줘가지고 어? 송충이를 없애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쐐기도 어마어마할 거야. 야, 진짜 너무 된다. 무슨 옆에 하우스 참외가 여기까지 남아왔어. 아, 열렸네. 대빵 크게. 어딨어? 저기 대빵 크게 열렸네. 참외? 참외 이게 또 얘기자고. 자, 참외 세 개를 심어서 아, 아, 그 얘기는 나중에. 어, 빨리. 어. 자, 어? 그리고 이게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야, 진짜 이거 놔두면 전멸되겠다, 그죠, 뭐? 이거 나무 놔두면은 이파 여기 다 밭 전체로 다 퍼져갖고 전멸될 거야. 아, 아우, 여기 아, 얼른 잘라줘야 되겠네. 여기 송충이 한번 달라붙은 거 한번 보여드려봐, 다시 한번. 어디? 여기. 아씨. 야, 이거 송충이 한번 보여줘 밑에 여기. 아, 다 한번 쏘이는 겨. 야, 제대로 보여? 여기 있다. 어, 거기 밑으로도 있어 밑에. 아우, 싫어. 어, 무서워. 다 무서워. 야, 이 나무는요 거의 다 죽기. 아, 이대로 놔두면 나무 전멸될 것 같습니다. 꽃눈도 안 생기고. 근데 여기 죽었잖아. 근데 이거 왜 새순이 나와있지? 나무가 죽은 거야. 이파리만 갉아먹은 거지. 줄기는 아직 살아있어. 아, 그런데 여기는 새순이 별로 없는데 얘가 많이 나와있네. 아, 그지? 잘라줬었어? 아니야, 2차 성장을 또 할 건데. 아, 요즘에요 이제 가지가 이렇게 2차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성장을 했을 때 이런 거는 그냥 냅두지 마시고 예. 도로 다니다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 끝에서 또 튀어나온다 하는 건요 바로, 어우, 송충이 봐. 아우, 이렇게 다시 또 부질러 주세요. 아, 다시 따줘야 돼? 어, 딱 부질러 주시면 지금 시점에서? 어, 지금? 지금부터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렇게 2차 성장하는 거 있잖아, 다 따줘야 돼. 다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보였다 하면 다 따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나 잠깐, 아까 일동에 응. 적심한다고 그랬잖아. 응. 그거는? 적심을 하면 응. 또 올라올 거야. 응. 올라와서 점점 나무가 되면서 굽고 꽃눈이 생겨. 응.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11월달까지는 계속 띄워주는 게 좋아. 그럼 얘는 왜 다 따버리래, 애들 이렇게 적심해? 아, 이거들 이 상태로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나무가 돼가잖아요. 돼가고 꽃눈이 생겨요. 그러면 놔두면 뭐할 거야, 이거. 어?
이게 여기서 이만큼 자란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꽃눈이 생기고 어? 꽃, 내년에 꽃이 피고 과일 달려. 그러면 이 얇은 가지에 여기에서 과일이 달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다 자빠져.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2차 성장을 한 거는 꽃눈이 달리는데 만약에 10월달 뭐 9월달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다. 그런 애들은 꽃눈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안 좋냐면은 내년에 아 꽃눈이 안 생겨.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내년에 아니야 잠깐 있어 기다려봐 좀 생각 좀 해자. 맞아. 목소리가 자 그리고요 이제 내 이게 지금 이렇게 2차 성장이 된 걸 놔두게 되면 이 정도에서 이제 꽃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일이 딱 자빠진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자라나는 동안에 영양분이 얘네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밑에 있는 가지는 굵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얇으면서 길쭉한 끝부분에서 과일이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과일이 달리고 그러면은 과일이 익어가면서 커지기 때문에 다 자빠지고 흙에 비오면 물탕 튀기고 흙 묻고 막 그래. 그래서 여기를 지금 딱 띄워주잖아요. 그죠? 여기를 딱 띄워주면은 이만큼 가는 영양분을 갖다가 얘네들이 나눠 먹는단 말이야. 밑에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과일이 아니 그만큼 목대가 굵어지고 짱짱하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되도록이면 이런 게 2차 성장을 하고 있다 보이면 보이는 즉시 따주셔야 됩니다. 자 따주지 않은 것과 따준 것의 목대 굵기의 차이는 적게는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응? 왜? 아니 미안해. 왜? 열변을 토하고 그냥 목소리가 그냥 아주 왜? 말 자르려고? 자르 어? 아, 자, 그럼. 목소리가 그냥 막 블루베리 나무 얘기만 하고. 아, 조용히 좀 해봐. 열변을 토하네. 아우. 아, 조용히 해봐. 내가 이따 업어줄게. 그만 챙기는데. 좋을지도 못하겠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에 가지치기를 하려면 일단 약을 줘야 돼요. 여기 죽어도 못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갈래. 어? 내가 진짜 뭐요? 나중에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도 이 얇은 눈이 있고 이렇게 들어갔단. 어휴, 무서워. 쏘야겠다. 나 쏘야. 안 돼. 큰일 나고. 이제 여기 약을 주고요. 이제 저쪽에 옆에 밭으로 가서 이제 댓글에 이제 다셨어요. 요즘에는 어떤 거름을 줘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냐 라는 질문들이 올라와서 이제 여기 약을 주고 내일쯤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충이랑 진딧물 좀 떨이 가지 송충이하고 뭐지 쌩이 좀 떨이 키우고요. 자 그러면 약 주러 가자. 오, 또 인사해. 아니구나. 이제 지금 이제 저기 가지치기 할 옆밭에 이제 나무한테 이제 송충이하고 진딧물 때문에 아야 진딧물이래 또 진짜 반장했네. 쌩이 때문에 농약을 주고 왔고요. 반장했네. 옆에 동 묘목이 있는 동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는 거는요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이제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런 나무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나무를 받으신 분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떤 거름과 어떤 뭐 물량 거름 어떤 거름을 써야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이벤트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이런 나무가 가 있어요. 그죠? 이런 나무가 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2차 성적을 했잖아요. 이쪽 위로 얘네들은 풀, 얘네들은 나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지금 놔두셔도 돼요. 놔두셔도 되는데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어떤 거는 뭐 여기도 네 개, 둘, 넷, 다섯 개 가지가 많지 않잖아요. 가지를 한 개라도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수형 크기 딱 봐가지고요. 아, 얘는 센터를 잡아줄 거니까 약간 긴 쪽에서 적심을 해주고 아, 얘도 이 밑에 부분을 받쳐줄 애들이니까 약간 밑에서 응? 얘도 약간 밑에서 이렇게 적심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또 새순이 올라올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이고요. 여기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이 지난다 그러면 그때는 가지치기나 적심 같은 거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또 나중에 해줄 거예요. 그때 적심을 해주는 거는 꽃눈을 만들려고 적심을 해주는 거고
새 순이 나오게 가지치기 또는 적심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가지가 이제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안 올라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똑똑 다 띄워주라고. 그건 다 이제 성목이고 이제 과일 잘 나무들이고 이렇게 어린 나무는 한 번 더 적심을 해주셔도 여기에 새로운 가지가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밤에 기온이 많이 내려서 찬바람이 불면 잘 안 올라오는데요. 작년에는 날씨가 이맘때 따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상하게 밤에 일찍부터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적심을 해주는 것도 약간 아리까리해. 그러면 만약에 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봅니다. 나는 이제 큰 성목이 있거나 이런 조그만 나무가 같거나 이제 이렇게 적심을 하지 않고 난 요 나무 상태로 키우겠다 하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한테는 최소한 물을 적게 주셔야 되고 이제 액비나 뭐 거름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물이 많거나 거름기가 많거나 온도가 뜨거울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우짜라게 되면은 계속 쭉 우짜라다가 어느 정도 이만큼 커서 나무가 됐단 말이야. 그지? 나무가 돼서 이제 꽃눈이 생겨야 되는데 온도도 낮 기온도 막 뜨겁고 밤 기온도 약 그렇게 뭐 춥지 않고 뭐 거기에다가 수분에 영양분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만큼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눈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또 2차 성장을 한단 말이야. 이게 자라서 이만큼 자라. 그리고 여기서 또 2차 성장을 하면 또 이만큼 자라. 그렇지. 그러면 9월 중순 막 그 이후에요. 새순이 올라온 상태로 내비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새순이 이렇게 나무가 되지 않고 이 풀 상태로 겨울이 오게 되면 꽃눈도 생기지 않고 그지 꽃눈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년 봄에 과일도 못 따고 응? 꽃도 안 피고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잘라서 삽목할 수도 없어. 결과는 이 나무는 필요 없는 가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이것처럼 적심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놔두겠다 라고 하시면 물양도 최소화, 거름이나 액비 같은 것도 주지 말고요. 그대로 냅두셔가지고 여기에서 꽃눈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나무로 굳혀가지고 얘네가 이제 물이 적어야 성장을 빨리 멈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나무가 되는데 물하고 거름이 너무 많으면 거기다 또 온도까지 높아져봐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날씨 좋네. 야, 살기 좋은 날이야. 그리고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겨울 준비를 못하고 그냥 계속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물 영양분 그런 걸 최소한 딱 줄여줘야 되고요. 만약에 적심을 했어 아니면 또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런 거에 그러면은 새순을 얼른 빨리 받아야 되잖아. 이럴 때는 이제 덩어리 거름 있잖아요. 유박이나 가축분 퇴비 같은 걸 주어서 주면은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 비 올 때마다 녹아 들어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화분 속이나 흙 속에 영양분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웃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뭐 유박 있잖아요. 유박이나 가축분 테이프나 뭐 액비나 만든 액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그런 거를 갖다가 덩어리가 아닌 물로다가 줘가지고 얘네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겹순이 한 개가 나올 거 두 개 영양분이 많고 이제 수분이 충분하면 한 개 나올 게 두 개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 몇 번 줘요.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새순이 툭툭툭툭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고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왔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자랄 거예요. 요동 잘하면 그때 이제 거름기도 확 끊고 물도 확 줄여줘야 얘네들이 빨리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도 적심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순이 나와. 그러면은 나오면 또 한번 나오면 얘네들은 틀린 애들이야. 꽃눈 달긴 틀린 애들이에요. 시기가 늦어져서. 그럴 때 적심을 하면서 적심 그 나무 수형 높이에 따라서 따다닥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이게 얘를 적심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어. 튀어나왔는데 9월 중순에 튀어나왔는데 얘네들이 겨울 이제 나무가 돼서 꽃눈이 생기려면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9월 중순에 이제 얘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9월 중순 10월 11월 12월 중순이면 얘네들은 어때요? 얼어 죽습니다. 예, 냉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냉해를 입지 않게 얘네들을 봐봐. 여기에서 얘가 쭉 자라서 이제 꽃눈이 생기는 기간이 3개월이야. 근데 여기를 똑 자라줬어. 똑 자라줬잖아. 그러면 얘네가
쭉 자라는 기간 있잖아요. 한 요만큼만 잘라도 이제 풀 상태에서 나무로 굳는 기간이 한 달은 줄어들 거예요. 한 달은. 그러니까 내가 빨리 꽃눈을 달고 나무로 굳혀야 되겠다 하면 이 성장점을 제거를 해주는데, 성장점을 제거해주는 것도 이 시기를 봐서 빨리 굳혀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 쪽으로, 좀 튼튼히 굳어도 되겠다 그러면 약간 위에 쪽으로, 야 아니면 3개월이면 충분해 아직은, 지금 나왔어 그러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까지 냅둬서 쭉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고 나무로 굳어가면서 꽃눈이 달리게 기다리는 방법, 그런 것도 있어요. 아우 말이 하도 빠르고 많은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난다.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뭘 한번 물어볼게. 막 이런 거 설명하다가 자기한테 자기야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알지? 응.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무슨 말을 생각했는지. 말문이 막혔을 때. 자, 그래.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묘목을 받으신 분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난 그냥 이 가지로만 냅두고 싶다라고 하면 물도 영양분도 확 끊어주고 죽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똑같은 걸 받았는데 나는 가지를 한 개라도 더 만들어 보고 싶고 조금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심을 하세요. 적심. 가지식이나 적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적심 가지식이라고 할게요. 가지식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다 잘랐어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 새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영양분을 주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고 싶겠지.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살충제 있잖아요. 살충제. 아까 옆에서 보셨죠. 소음충이랑 뭐 이빨이 다 바글바글 그렇게 안 하시려면 지금쯤 약을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얘는 약 안 줘도 돼. 지금 이 정도면 깨끗하면은 벌레 안 먹어.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소음충 같은 게 들었는데 지금 저건 난리 난 거거든. 쟤는 무조건 줘야 되고 이렇게 적심을 했다라고 하면 살충제를 한번 뿌리고요. 살충제는 또 언제까지 줘야 되냐 라는 궁금하신 거 좀 궁금하신 분 있잖아요. 또 옛날에 설명도 많이 했는데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일주일이나 보름 사이에 이제 겹균이 통통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튀어나오기 전에 여기 한번 봐봐. 자세히 붙여주면 여기 입눈 삐죽한 거 보이지? 이게 입눈인데 이게 삐죽한데요. 점점 살이 쪄요. 통통해져요. 통통해지면서 이제 튀어나올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군리 폭발이라는 게 여기다가 알을 까요. 이 그 입눈 속 안에가 이제 수분도 많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알을 까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 속 안에 그 알을 깐데 부화가 되면은 딱 뽀개보잖아요. 구데기가 바글바글해요. 그게 심하게 되면 얘네가 입눈이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막 새순이 나오면서 막 꼬여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과일을 못 따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적심을 하고 이제 살충제를 몇 번 주고요. 여기 입눈이 새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자라잖아요. 요 정도? 요 정도 자라면 그때 약을 끊어주시면 되고요. 살충제를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두 번? 한 번 정도만 돼도 거의 무난할 거예요. 비가 자주 온다 그러면 한 두 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살충제는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이 블루베리는요 병충해 되게 강하고요. 제가 이제 농약을 언제 주냐면은 봄에 이렇게 싹 돌아다녀봐요. 한 3월달쯤에 그러면 이 대에 흰가루병이 생겨요. 하얀 게 뭉치게 되면 식초 한번 찌뿌려. 그러고 나니 아니다 식초나 뭐 유황 같은 걸 뿌리는데 이거 줄어드는 기세가 없어 그러면은 그때 살균제 있잖아요. 살균제 한번 쫙 뿌리면 끝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약을 절대 전혀 아예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제 한번 주냐 이렇게 가지치기, 여름에 가지치기를 하거나 적심을 하고 그때 한번 줍니다. 자, 블루베리는 키우기가 되게 까다롭고 힘이 든데 병충해는 또 그렇게 강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 얘네들은요 제가 다 적심을 한 번씩 더 해줄 거예요. 적심을 한번 해주고 이제 물하고 영양분 같은 거 충분하게 한번 딱 주고 입눈이 다시 한번 튀어나온다 이만하게 자랐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끊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블루베리 나눔 화분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영양 간단하게 간단하게가 아니라 영상 되게 길은 것 같다. 졸려 죽었지? 때린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때려봐.